오늘은 포스펙터와 함께하는 13분 전신 근력 유산소입니다. 옆으로 탭하며 팔 활짝 열었다가 팔과 다리 모으며 무릎 구부려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옆으로 탭하며 중심 이동했다가 팔 모으며 무릎 구부릴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팔 크게 움직여주세요. 무릎 구부리며 옆으로 움직일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을 느끼며 복부 긴장 유지하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아이허브에서 추천받은 포스펙터 제품들 구매해볼게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반대쪽 종아리 터치해주세요. 무릎 구부리며 옆으로 움직일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을 느끼며 복부 긴장 유지하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택배가 도착했어요. 해외 배송인데 주말 포함해서 5일 만에 왔어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요. 스쿼트하고 다리 뒤로 보내며 터치해볼게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다리 뒤로 터치해주세요. 무릎과 발끝을 살짝 열어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계속해서 호흡과 함께 엉덩이 뒤로 밀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박스 열어볼게요. 와이드 스쿼트 한번 내려가고 두 번째 내려가서 뒤꿈치 들어주세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스쿼트 업! 뒤꿈치 높게 들어서 업 할게요. 스쿼트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슬림 엑스트라 스트렝스 런지 펄스 할게요. 다리 간격을 조금 당겨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런지 펄스 해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극 집중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이 제품은 300억개의 활성 배양분과 프로바이오틱스 7종의 균주가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과 소화 기능 개선은 물론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대쪽 해볼게요. 다리 간격을 좁혀 런지 펼스해주세요.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밀며 펼스할게요.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프로바이오 슬림 엑스트라 스트렝스. 팔을 아래로 내리며 한 다리씩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들어볼게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높게 들어주세요. 팔도 힘있게 아래로 내리며 다리 들어볼게요. 호흡과 함께 동작 반복해주세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캡슐 2정, 점심 식사와 함께 캡슐 2정을 복용하면 끝! 사이드 런지하고 중심 이동하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마시며 사이드 런지, 내쉬며 무릎 들어볼게요. 사이드 런지 할 때 엉덩이 최대한 뒤로 밀고 무릎 들 때 높게 들어주세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포탈 비츠 타블렛. 반대쪽 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중심 이동하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마실 때 런지, 내쉴 때 무릎 들어볼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이 제품은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줘요. 두 팔 열어 크로스 런지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크로스 런지 내려갈 때 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어주세요. 무릎과 골반이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고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무릎 간격은 엉덩이 자극이 잘 오는 위치를 찾아서 따라해주세요.
술자리가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토탈 비친 타블렛. 손을 머리 뒤에 두고 다리를 들며 발 옆면을 두 번씩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 주세요. 무릎 높게 들며 발 옆면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높게 들어 터치해 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높게 들어 터치해 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 터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매일 4정을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끝!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차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할 때 마시고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다리 높게 차주세요. 무릎과 발끝을 살짝 열어 스쿼트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과 발끝을 살짝 열어 스쿼트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포스펙터 제품은 아이허브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두 손 뒤로 뻗으며 한 다리씩 뒤로 탭해 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다리를 멀리 뻗어 탭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탭할게요. 상체를 살짝 숙여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